어순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사양 씨 어순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반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시 그럼 목적어가 두 개잖아. 따라서 수동태는 목적어 앞에 나가는 게 수동태니까 수동태에서도 뭐가 돼 가능해? 네, 두 개가 가능하겠죠. 즉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와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 간접 목적 쓰고 비동사 PP 쓰고 직접 목적 쓰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요거죠.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경우. 직접 목적어 앞으로 가고 수동태로 바뀌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전치사가 붙어야 돼. 그리고 간접 목적어 써줘야 돼. 전치사 용리는 똑같이 예전에 했던 거랑 follow for가 되는 경우 뭐라고? MBC 골프. 골프. make, buy, cook, get, order, leave, find지. of가 되는 경우는 ask랑 한 거랑 더 추가하면 inquire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밑에 여기 나왔는데 뭐냐면, 봐봐, 이것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써졌다, 우리가 사줬다, 우리가 팔렸다, 우리가 유리됐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가 직접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은 의미상 안 된다는 얘기거든. 외울 필요는 없고 상식선에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 네, 한다. 새로운 직업이 주어졌대. 다니엘에게 그의 보스에 의해서 뭐가 들어야 되니? 전치사 투. 이제 네 이번에 볼까? 그 반지가 사졌죠. 그녀를 위해서 투디에게 뭐죠? 어. 포 바이니까 포죠. 그다음에 수학이 가르쳐줬죠. 우리에게 뭐에서 라이언 씨에서 투. 네 다시 하겠습니다. 수동태 만든 거 연습하겠습니다. 네 뭐가 들어가냐면 직접 목적 앞으로 보내볼게. 목적 앞으로 보내야 직접 목적 보내야 돼. Some sandwiches 나와야 되고요. Some sandwiches 나오고 근데 과거네. 어제. 아 were. Were 복수니까 were겠지. Made. 근데 간접 목적 안에 뭐가 붙어야 돼? 전치사가 붙어야 되지. 근데 전치사 뭐가 붙는다? Make니까 for가 붙고 Earth by that 이렇게 하면 되고 이번에 뭘 앞으로 보내야 돼? 직접 목적 앞으로 보내면 A new computer가 보내야 되겠지. 그치? 새로운 컴퓨터 다음에 과거니까 was 다음에 gotten 다음에 뭐 나오죠? 계시니까 뭐죠? For me by mom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네 수동태 연습 다시 하겠습니다.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 목적어 두 개므로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day를 앞에 간접 목적을 보냈죠. 하면 어떻게 돼? day 비동사 과거형 were 그다음에 told 나오겠지. 그다음에 뭐냐 직접 목적이냐 scary story 써주고요. 그다음에 by and이죠. 이렇게 쓰면 되지. 해석하면 그들이 말하여졌다 들었다는 얘기죠. 뭘 들었어?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 NDA에게서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바뀌면 어떻게 돼? 스케일 스토리가 앞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was told 나오겠지. 그리고 them 앞에 전치사를 써야 되거든. tell이니까 전치사 뭐 써야 돼? to them 써주고 by and죠.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가 말해졌죠 그들에게 NDA에서. 그치? 네 그 다음에 미스터 튤락이 나에게 힘든 질문을 물어봤대.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대. 그러면 I를 보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was asked 나오고 or hard question 그냥 따라놓으면 되고 by Mr. 네, 튤락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 거 하면 목적어지 직접 목적어 앞에 나가는 거지. 직접어 나오면 a hard question 나왔고요. 그 다음에 was asked 여기까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 붙어야 돼? 뭐죠? 보범이죠. 보범이 by Mr. 튤락 됐죠? 됐죠? 그 다음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밍에게서 영어를 배운다. We are taught T-A-U-G-H-T 뭐를? Chinese 그렇죠? Chinese 배우는 거죠. by 뭐에 의해서? 밍에게서 밍에게서 됐죠?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네 형 주었다니까. 김밥은 만들어 진 거지. 그죠? 네. 나에게 했는데 make는 뭐랑 친하죠? For me. 나에게 만들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my 네, brother.
네,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문장은 나의 브라더가 만들어줬다 나에게 김밥을 근데 손으로 바뀐 거지. 그치? 네, 사용식 형태가 만만하진 않고요. 다시 사용식은 뭐다? 목적어 두 개라서 형태가 두 개 가능한데 간접 목적어 앞에는 뭐가 붙는다? 전치사가 붙는다. 종류는 네, 세 가지가 있다. 네.